황정문 선수는 아니고 중국 대회에서 우리가 예선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. 시리아하고 비겼고 그 중국 대회에 온 선수들 중에 16명이 왔고 20명 중에 대부분의 선수가 다 왔고 와일드카드가 새로 3명이 보강이 됐고 한 명 정도가 중국에서 안 온 선수가 새로 뽑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중국에 다녀왔던 대부분 선수가 지금 이 경기에 다 참가했고 16명의 선수가 참가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3명 왔고 그만큼 거기도 와일드카드 3명이 제일 보강되기 때문에 전력이 조금 많이 향상된 거고 된 것입니다. 이렇게. 비디오로 본 걸로 보고 또 우리 코치들이 본 걸로 다 파악해보면 시리아는 4-2-3-1 형태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체격도 크고 또 어떤 그 기술적인 면도 체격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 가지고 안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선 3경기와 바렌젠을 치지만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.